어머니 왜 그래?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새해기가 긴장감이 너무 없어요, 어머니. 엄마. 아, 다들 모여 앉아 있으면은 뭐 필요한 거 없나 살피는 게 먼저지. 어떻게 늘 지난 편밖에 챙길 줄을 몰라. 응? 알지. 보기 좋은데요? 왜요? 아, 지 할도리 다 하면서 그러면 누가 뭐래요? 엄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누나랑 같이 싸웠는데 왜 유미한테만 그러세요? 응? 아, 싸웠어? 질부랑? 어쩐지. 새애기한테 차 놔두라 그러고 다들 나가봐. 예. 그래서 또 형수 편 들었냐, 형? 에이, 물어 뭐하냐? 보나마나 뻔하지. 편든 게 아니라 윤미랑 나랑 누나 걱정한 거라니까. 그게 편든 거야, 엄마. 니들 둘이 방에서 쏙닥거리는 거 종아가 다 들었다며. 그럼 일단 종아 앞에선 질부 좀 혼내주고, 어? 니들 방에 가선 좀 달래주고. 수륙양육 모르냐, 너? 너 그거 안 되면 질부 시집살이만 더 시키는 거다. 한 2년 이 답답한 상황은 더 지켜봐야죠, 뭐. 뭘? 눈에 콩 깍지. 유효기간이 3년이래잖아. 그때까지 형수가 뭘 해도 옳소, 좋소. 내가 보기엔 형수가 불집히고 형이 그 위에다 기름 들여부었거든. 얘들 둘이 콩깍지가 떨어져야 집안이 좀 조용해질 텐데 말이야. 그때쯤이면 두 사람 주니어가 뽈뽈 기어다니면서 사고 칠걸요. 김종인 너 진짜. 야, 니들까지 왜 이래? 응? 하는데 종아 왜 좀 많이 안 좋냐? 아, 누나가 언제 그런 말이나 해요. 아, 딱 보니까 진짜 열받았더라니까요. 아, 우리 보건 선생님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도 아까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긴 한데. 보건소 선생이 뭐 종아 놔두고 딴짓할 사람은 아니잖아. 에이, 진짜 이상한 사이면 저렇게 누나한테 오픈하고 안 만나죠. 그치? 너 말이야, 종수 너 일단 그냥 모른 척해, 어? 예, 알겠어요. 죄송해요, 형님. 말 심하게 해서 나도 미안해. 아니에요. 솔직히 선생님 친구랑 여자분 신경 쓰이는 거 꾹 참고 집에 왔는데 종수랑 올케랑 내 속 다 들여다본 것처럼 바보네, 답답하네. 그러니까 괜히 올케한테 화풀이 한 거야. 이해해. 그러니까 보건 선생님이 형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셨으면. 들어가세요. 이거 제가 다 할게요. 그래. 네, 쉬세요. 아이고, 요놈의 조댕이 그냥 뚝뚝 꼬매버리던가 해야지. 괜찮아졌으면 오지. 보고 싶은데. 안 온대? 어? 어, 좀 피곤한가 봐. 나도 다 때려치고 그냥 이런 데 눌러앉아서 살아버릴까? 뭐가 문제인데? 체력적인 거야? 아니면 정신적인 거야? 둘 다.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? 무한 경쟁 지친다. 못하면 나고 잘해도 왕따잖아. 어차피 페이닥터 쪽으로 정착하려면 대도시 쪽으로 알아봐야지. 이런 데는 정착하기 힘들어. 그럴 만한 병원도 없고. 그럼 개원할까? 보건소가 거의 다 커버하는데 손가락 빨고 살래? 아, 그렇게 해서라도 서울서 탈출하고 싶은 심정인데 상황이 안 되잖아. 부모님도 그렇고. 정남아, 너 솔직히 말해봐봐. 서울을 탈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외로운 거 아니야? 너 또 뭐 내가 결혼할 때 했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?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. 치.
하려면 진작에 했지. 아이고, 할 사람은 있었고? 어? 모른 척하기야? 뭐를? 관두자. 나 조인수란 친구 잃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했다는 것만 기억해줘. 성남아. 아, 나 너무 친했나 보다. 들어가서 자야겠다. 아, 우리. 어. 아. 얼마나 맛있다고. 아, 괜찮아. 어. 김간 언니? 안 온다더니? 미안해요. 안 온다고 해놓고 와서. 김간! 김간! 아, 왜 그냥 가요? 친구분한테 가보세요. 많이 취한 것 같은데. 근데 저, 김간 화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? 바보 같아서요. 안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온 내 자신이. 아, 무슨 소리예요. 안 온다고 해놓고 와줘서 얼마나 반가운데. 그러게. 반가워해줄 때 와야 하는데 내가 타이밍을 잘 못 맞췄네. 갈게요. 아, 왜 그래요 정말. 내일 봐요. 천방지축도 보통 천방지축이 아니에요 어머니. 세익이랑 종수 자꾸 저러면은 괜히 동기간에 편밖에 더 갈리겠어요. 그래서 세익이 시집살이 시키자고 작정을 한 게요? 어머님은 세익이 이쁘다만 하시니까 절에도 해야죠 뭐. 원래 키울 때도 한 사람이 야단치면은 한 사람이 달래고 한대잖아요. 제가 야단치는 거 할 테니까 어머님은 달래는 거 하시라고요. 그러자꾸나. 오늘 나도 이장단 회의가 있어 나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일손은 좀 맞춰놨냐? 뭐 재골이랑도 온다 그랬고 재수 씨 올라오면 뭐 어떻게 되지 않겠슈? 김치 담그려고 열무 절여놨는데 그거만 얼른 무쳐놓고 올라갈게요. 세기 오늘 뭐하냐? 별일 없으면 좀 올라가 보든지. 아, 얘는 바빠서 안 되요. 오늘 사돈 남편 신입 검사하는데 같이 가다가 끊으면 영화 보기로 했어요. 그 영화라는 것을 그 오늘 꼭 안 보면 뭐 세상이 뒤집힌대냐? 아야, 아버지 왜 그리요? 그 전에부터 그 약속해놨던 거라는데. 그렇게 치면 이놈아! 사과 입다는 거는 응? 우리가 과속은 할 적부터 이맘때마다 먼저 따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 기요. 그냥 다녀오라 그러세요.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데요, 뭐. 엄마, 그럼 내가 혜영이랑 동명이랑 데리고 가서 도와줄까? 응? 그럼요? 그러게 뭘 그려? 어찌게 된 게 너는 어린 조카보다도 생각이 그렇게 짧냐, 응? 아이고, 뭐 언제는 저거 내가 다 했지, 뭐 누가 해요? 아유, 됐슈. 저, 아예 밥 먹어요. 예? 아유, 괜찮요. 그냥 놀러 갔다 와요. 썩을 놈 같으냐. 지금 출근해요? 어디 가세요? 한 바퀴 돌고 오려고요. 인수가 방문 질려 가는데 데려다 준다 그랬거든요. 금방 올게요. 누구 마음대로 같이 가? 보건소에서 약품 정리해서 리스트 보내래요. 유통기한 지난 약들 많으면은 관리소홀로 태클 걸겠다는데? 네. 같이 안 해요? 제가 왜요? 남자 이거 다 하라고? 농약 해독제. 이거 제가 필요 없다는데도 혹시 사고 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이따만큼 신청하신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비상약들 어르신들 관광 갔을 때 챙겨드리자니까는 요청 들어온 거 없었다고 선생님이 그냥 놔두랬잖아요. 그리고 이거 아니 환자분들 전부... 이사 와서 투약하다 남은 건데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? 문진하실 때 그런 개인 변동 사항까지 다 체크를 하셨어야죠.